채연이가 시에 오 이랬네요. 자, 미안하다. 뭐 괜찮니? 뭐 이런 거 배웠어요. 네. 오케이, 준비됐나요? 그래서 미안해라고 말하고 싶으면 I'm sorry. I'm sorry 그랬더니 It's okay. It's okay. 오케이, 그다음에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랬더니 괜찮아. Yes, I am. Yes, I am. Yes, I am okay. Yes, I am. Are you okay? Yes, I am. 그렇죠. 그 다음에 너 괜찮냐?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렇죠. 이번에는? No, I'm not. No, I'm not. No, I'm not. 그렇습니까? 자, I'm 일단 sorry.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I'm sorry. 그렇죠. I'm sorry 하면 나는 미안. 합니다. 라는 뜻인데, 이게 왜 나는 미안합니다. 라는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러면 sorry의 뜻은 미안이 아니고, 미안한이라는 뜻이에요. 미안한, 죄송스러운. 이런 뜻인데, 무슨 씨일까요? 자, 선생님이 채연이한테 단어에도 종류가 있어. 그걸 보고 씨라 그래. 무슨 씨, 무슨 씨. 자, 제일 먼저 뭐가 있냐 하면은 하다 씨가 있어요. 하다 씨.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하다 씨. 예를 들어서 뭐 가다, 먹다, 놀다, 뭐 달리다, 공부하다. Go, 영어로는 go, eat, 뭐, play, run, study.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을 보고 하다시다 그래요. 말 그대로 뭐뭐 한다라는 어떤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들이야. 뭐뭐 한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슨 씨가 있냐면, 그렇지, 이름 씨가 있어요. 이름 씨. 이름 씨는 누구라는 질문이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씨라서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야. 책상, 책, 연필,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 있지? 얼굴 이런 것들을 보고 이름씨라고 해요. 뭐 채연이, 구미, 대구 이런 것도 다 이름씨야. 오케이, 그 다음엔 무슨 씨가 있냐면 어떤 씨가 있어. 어떤 씨. 어떤 씨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할까?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그쵸? 뭐또 슬픈 사람들, 그쵸? 뭐, 그 다음에 또 어떤 강아지, 어떤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그쵸? 또는 뭐 어떤 강아지, 달리는 강아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씨라고 그래요. 오케이, 어떤 씨가 하는 일은 이름 씨를 꾸며줘요. 오케이, 행복한 뒤에 이름 씨를 붙일 수 있거든. 무엇? 이런 질문. 행복한 사람들. 사람들. 이건 이름 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슬픈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귀여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을 보고 어떤 씨라고 해요. 다음, 네 번째는 어찌 씨가 있어요. 어찌 씨. 어찌 씨는 행복하게, 슬프게, 귀엽게, 이런 것들이 어찌씨야. 어찌씨가 하는 일은 하다씨를 꾸며줘. 행복하게 웃는다. 웃는다는 하다씨거든요. 어찌 웃는다고? 행복하게 웃는다. 웃는다. 슬프게 운다. 울다. 이건 하다씨거든요. 어찌하다를 만들어. 어찌하다. 어찌 뭐뭐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쏘리로 돌아가서. 쏘리는 미안한, 죄송스러운 이런 뜻인데 이 네 가지 시 중에 뭘까요?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어떤 시에게 어떤 시? 됐습니까? 어떤 뭐 어떤 상황? 미안한 상황. 어떤 사람들? 미안한 사람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인데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M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얘를 보고 뭐라고 불렀더라? M도 있고, 그렇지. Is도 있고, R도 있다. 이랬지. 그렇지? 전부 다 뜻을 똑같은 뜻을 가지고 뭐다? B동사라 그랬어. B동사의 뜻은 두 가지. 이다란 뜻도 있고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도 있어. 근데 이 이다란 뜻일 때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시 앞에 B동사가 붙어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어떻다 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 시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쏘리만 하면 미안한인데 이렇게 합치니까 미안하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am이나 is와 are 같은 be동사가 있으면 합쳐서 하다, 미안하다, 죄송스럽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뭐라 그래? I'm sorry. Sorry. 오케이. 그랬더니 괜찮아. It's okay. 그럼 it's okay는 왜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라고 그럴 때 뭐라 그러는데? It's okay. Okay. 이것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it에 대해서 먼저. It는 뭐의 줄임말이다? It is의 줄임말이야. It is. 그럼 okay의 뜻은? 괜찮다가 아니고 괜찮은. 무슨 시죠? 이름시? 무엇 괜찮은? 누구 괜찮은? 자, 괜찮은, 괜찮은 음식. 어떤 음식? 오케이. 얘 또 무슨 시냐면 얘 또 어떤 시예요.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지? 이건 뭐지? 이제 보고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합치니까 어떤 시 앞에 B가 있으면 뭐가 뭐로 바뀐다? 괜찮다. 어떻다. 그러니까 괜찮다나 괜찮아요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런다? It's okay 라고 하는 거예요. Okay. 그래서 미안해. I'm sorry. 괜찮아. It's okay. 그 다음에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가 너 괜찮니?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 Are you okay? 그렇죠. Are you okay? 하면 너는 괜찮니?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왜 너는 괜찮니? 볼게. 자, okay의 뜻은 뭐였더라? 그렇죠. 괜찮은 이라는 무슨 시였어요? 아니죠. 어떤 시죠? 어떤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어떤 괜찮은. 됐습니까? 자, are you, are 또 나왔네? 이거 뭐지 이거? am하고 is하고 are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랬지? am, is, are를 보고 뭐라 그런다? b동사. 원래 모습이 b였기 때문이야. i를 만나면 b가 m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it을 만나면 it, b가 아니고 it is. 그 다음에 you를 만나면 you, b가 아니고 you are로 바뀌기 때문에 얘들을 보고 원래 모습이 b동사였다 했어. 뜻은 뭐라겠지? am, is, are의 뜻이. 오케이. 또 얘기한다. 이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이 될 때도 있어. 그때그때 달라. 자,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는데 are you okay 말고
You are okay 하면 너는 괜찮다가 된 거야. 너는 괜찮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괜찮다야, 너는 괜찮니야?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괜찮다가 아니고 너는 괜찮니? 라고 뭐하는 말을 해야 돼? 묻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영어하고 우리말의 다른 점은 우리말은 끝에를 바꿔서 너는 괜찮다 하면 안 묻는 말이지만 너는 괜찮니? 하면 묻는 말이죠. 근데 영어는 시작할 때 앞부분을 바꿔줘요. You are okay는 너는 괜찮다 하지만 이거를 you are를 뭐로 바꿔주면 are you?로 바꿔주면 You are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하는 게 묻는 느낌 들죠? 그래서 You are okay는 너는 괜찮다지만 Are you okay?로 순서를 바꾸니까 너는 괜찮니?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Are you okay? 했는데 나는 괜찮아 그럴 때 뭐라 그래? 그래 나는 괜찮다가 뭐였더라? It's okay. Okay. It's okay였나요? Are you okay? 했더니 Yes, I am. 그렇죠. Yes, I am. 오케이. 그래서 Yes, I am. 이러면 이 뜻인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Yes, I am 뒤에 뭐가 생략되었냐면 Yes, I am. Okay 라는 말이 생략됐어. 오케이. 그러면 Yes의 뜻은 그래 이 뜻이고 I는 무슨 뜻이죠? 뜻이 뭐죠 우리말로? 이게 나는이에요. 나는 내가 이 뜻이에요. 자 이거 또 나왔네.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오케이 M is R. M is R 보고 뭐라 그런다? be 동사. 원래 모습이 be였기 때문에. 근데 I를 만나면 I be가 아니고 I am. you를 만나면 you be가 아니고 you are. 지금 묻는 말과 are you. 그 다음에 it을 만나면 it be가 아니고 it is. it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죠. it is의 줄임말을 했고 I'm은 뭐의 줄임말을 했어? I am의 줄임말이라 했죠. 오케이 be 동사입니다. am 무슨 뜻을 갖고 있다 했죠?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 했죠? 이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오케이의 뜻이 뭐였더라? 괜찮은 무슨 씨예요? 어떤 씨였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됐습니까? 자, 어떤 씨 앞에 뭐가 있으면? 어떤 씨 앞에 뭐가 있으면? be 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합쳐서 뭐로 바뀐다? 어떤이, 어떤 씨가 뭐로 바뀐다? 어떻다 라는 무슨 씨로 바뀐다? 하다시로 바뀐다. 그러니까 나는, I는, am okay. 어떻다? 괜찮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아니 괜찮지 않아는 뭐였더라? 아니 괜찮지 않아. Are you okay? 아니, 아니 괜찮지 않아. No, I'm not. 그쵸, no, I'm not이죠. 오케이. 아니 괜찮지 않아는 뭐였더라? No, I'm not. No, I'm not. 오케이. 그러면 나는 아니 나는 괜찮지 않아 라는 뜻인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no의 뜻은 아니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I'm not 뒤에 뭐가 생략되는데 I am not 그렇지 OK가 생략된 거야. I'm not OK. 자, I'm은 뭐의 줄임말이었더라? I am의 줄임말이고, am이 be 동사다. 됐습니까?
그러면 I am okay는 뭐였어? I am okay. 나는 괜찮다였지. 근데 not이 들어가니까 not의 뜻이 뭐예요? 아닌 이란 뜻이죠. I'm not okay 하니까 나는 okay 하지가 않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단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안한. Sorry. Sorry. 오케이. 무슨 씨였죠? 그렇죠. 어떤 씨였죠? 그러니까 I am 소리 하니까 나는 미안한 이 아니고 나는 미안하다. 어떤이 어떻다 됐죠? 어떤 씨 앞에 뭐 있으니까 비 동사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다. 그렇지. Not. Not. 이것은 내 연필이다였으면 This is my pencil이야. 이것은 내 연필이에요. This is my pencil. 근데 이것은 내 연필이 아니다니까. This is not my pencil. Not. 오케이. 그 다음에 괜찮은. Okay. 그렇지. Okay.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괜찮은. 그 다음에 그래? 그렇죠. Yes죠. Yes. Yes, we can. 그래, 우린 할수 있어. 그 다음에 에쿠 이런 Oops. 그렇죠. Oops. 이런 난 미안해. Oops, I'm sorry로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 당신 You. You. 너 배고프니? Are you hungry? Hungry 하면 배고픈이란 어떤 시예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어떤니? 그 다음에 아니요. No. No. 오케이. 그래서 아니요. 저 그거 안 좋아해요. Don't like it. No, I don't like it. 오케이. 그다음에 이다, 있다. 원래 비동사인데 you랑 같이 쓰는 거 you are. 그렇죠. You are, they are, we are 합니다. R. 오케이. 그래서 너 괜찮니? 할때 are you okay? 했죠. 됐습니다. 지금 취급해 나세요.